공격일 때 우리 팀 예림이는 슈팅 게임으로 처음 게임에 발을 들였습니다.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장르기도 한데요. 게임에 임하는 자세와 표정 모두 단순히 놀이로 즐기는 학생의 모습은 아닙니다. 게임에 열중하던 예림이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. 조용히 들어와 뒤에서 플레이를 지켜보는데요. 바로 예림이의 아버지 정용부 씨입니다. 부모의 입장에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자녀의 선택이 걱정될 수도 있을 텐데요. 하지만 아버지는 우려보단 응원을 택했습니다. 저 미드 쪽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죽었잖아. 근데 너가 벤달이었잖아, 총을. 그래서 그 벤달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면 사실적으로 거기는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너희 땅이었는데 그거를 너가 이제 얘기 브리핑을 안 해주니까는 그러니까는 총 아무도 없이 권총으로 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무조건 질러서 사이트 확보가 먼저인데 거기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였을 때 판단 좀 조금 더 빠른 판단하고 방거는 좀 재미로 한 게임이기도 해서 막 한 것도 있는데 한쪽에는 정보도 없고 한데 한쪽에만 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상대팀은 이미 다 와 있고 해서 못 들은 것도 있고 샷도 대충 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. 했을 때 조금 더 강한 게임하는 자녀에게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가 조금 낯선 것도 사실. 방금 진짜 질 수도 있고 안 먹고 해도 질 수도 있는데. 그래도 예림이가 많이 든든하겠다 싶네요. 게임이라는 게 또 결국에는 이제 상황 판단적인 능력이거든요. 그 상황적인 판단을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.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을 예림이 하는 걸 보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조언도 좀 얻으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.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자녀와 아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. 많은 아이들이 바라는 일이죠. 하지만 예림이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.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도 있었다는데요. 하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고 가족들은 그런 예림이를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. 덕분에 좋아하는 일, 자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.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때때로 걱정이 많아지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. 밤이 늦었는데도 예림이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은 개인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연습하는 시간인데요. 10월 10 그냥 게임에 관한 다큐멘터리 실시간으로 응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생각보다 꽤 바쁜 예림이의 하루. 꿈을 향해 가는 길이 편하고 쉽지만은 않겠지만 예림이는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만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뭐 힙합이라든지 다 비주류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주류가 돼 있잖아요.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 아이들이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의 소비력이 생겼을 때는 그게 충분히 주류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.